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진짜 제 의지로 인스타 라이브라는 걸 처음 켜봤습니다. 저번에 한 번만 이제 틀긴 했는데 그때는 약간의 그게 있었어요. 이제 약간의 그게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인스타 라이브란 걸 켜봤는데 어떻게 트는지 몰라가지고 제 이제 실장님이 도와주셨어요.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, 실장님?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현아 씨 그 항상 보면 역시 라이브의 신 현아. 현아한테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앞으로 조금 더 자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. 오늘 킨 이유는 약간 오늘 아침에 몇 위까지 올라갔죠? 75위? 75. 75위까지 이제 올라가고 다른 차트에서도 순위권에 진입을 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이제 지금 늦게나마 들었어요. 물론 지금 차트 안에는 없지만 뭔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누가 내었겠어. 제가 약간 이런 우글거리는 걸 잘 못해요.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 내일 이제 첫 방이에요. 이제 M카운트다운에서 첫 방을 하는데 진짜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진짜 제가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열심히 한번 노래하고 춤을 춰보겠습니다.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솔로 가수 더니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라디오스타 이제 녹화를 하고 왔어요. 근데 이제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말 주변이 없으니까 너무 긴장했는데 라디오스타 이제 제 패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진으로 뽑아주셔가지고 선물로 주셨어요. 말 주변이 없어서 되게 긴장했는데 오늘 김구라 선배님 그리고 김국진 선배님 안영미 선배님 유세현 선배님 정성규 선배님 서유빈 선생님 서유빈 선배님 그리고 용명이요 형 지금 친해져서 되게 잘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 챙겨주셔서 뭔가 뜻깊은 녹화가 된 것 같고 저한테 너무 진짜 감사한 일이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게 촬영을 잘 하고 왔습니다. 라디오스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내일 M카운트다운과 그 다음 이번 주 음악 방송 다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? 네. 안녕히 계세요.